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약 180발을 쐈습니다. 중동발 위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은 또 크게 올랐거든요. 예, 잘 나가던 세계 경제, 특히 뉴욕 증시라든지 금융시장이 밤사이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 유가, 우리 경제하고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높은 이 석유 국제 원유 유가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한때는 5% 이상도 올랐었어요. 막판에 좀 그 급등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청신호, 좋은 신호가 세계 경제에 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의 불안감, 특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소탕한다면서 레바논에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했고 또 헤즈볼라 소탕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 장성들이 사망한 것 등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뉴욕 증시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일부 상승세를 보이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뉴욕 증시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네. 이란이 미사일을 쏠 때는 주가 하락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 보시는 대로 나스닥 지수는 1.53% 떨어졌고 다우존스는 그보다도 좀 적은 0.41%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초 하락폭보다는 장막판에 하락폭이 좀 만회된 그러니까 더 이상의 확전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뉴욕 증시 포함해서 국제 금융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증시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공포 지수도 크게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반응은 어때요, 지금? 예,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도 뉴욕 증시에 의해서 장 개장 시작하자마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도 하락세인데요. 다행인 것은 하락폭이 좀 줄어서 지금은 뭐 전일 대비로 볼 때는 큰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밖에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달러화, 미국 달러화가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은 이런 신용도가 높은 통화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러 가치가 다시 급격히 지금 치솟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변수, 불안정성은 계속 병존하고 있고 특히 지금 최대의 변수, 뉴욕 증시나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재보복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면 이란은 또 보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란이 보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으면 이란도 현재 1단계 현재 200발 정도 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면 중동 전면적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다. 그래서 최상목 우리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 변동성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서 긴급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보복에 또 보복이 이루어지면 5차 중동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 그 얘기하신 경제적 여파를 조금만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변동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는 하마스 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경제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 오랜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중동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가 생산되는 곳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전쟁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에 국한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진단인데요. 예. 문제는 저항의 축이라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란과 연결돼 있고 또 그 이란은 후티 반군 또 시리아 반군 등과 연결돼 있어서 이른바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우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유선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지금 내전 상태나 다름없는 후티 입장에서는 후티가 사우디를 향해서 원유 생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지금은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예. 다행히도. 예.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에는 오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불안 심리가 작용하니까 특히 지금 공포 지수를 말씀하시는데 이 VIX라는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예. 지표인데 주가의 변동성이 높으면은 이 공포지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포지수는 두 배로 뛰었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있을 때는 안전한 자산, 수익률은 낮더라도 떼일 가능성이 없다는 자산 쪽은 자금이 몰리고 대신에 수익률은 높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여차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런 자산 쪽 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등입니다. 이런 화폐는 지금 떨어지는 그런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발 위기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과 경제적 여파까지 짚어봤고요. 우리나라 9월 소비자 물가 한번 볼게요. 지난해 대비해서 1.6% 상승했는데 이게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동안에 서민들 가게, 뭐 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옥죄었던 게 인플레, 물가가 올라서 고통을 참 많이 줬는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1.6이다는 얘기는 고통을 줬던 물가를 완전히 잡았다. 이제 우리가 물가 억제 목표가 2%거든요. 예. 물가는 완전히 제로구나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제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적당히 올라줘야 되는데 그 목표를 지금 한국 경제 거시경제 여건상에서는 2%를 가장 이상적인 물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1.6이라는 것은 거의 이상선, 가장 바람직한 상태에 왔다. 그래서 물가 문제에 관한 물가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유가가 떨어져 주니까 우리 경제에 수입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진 측면도 있고요. 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쓴 것이 상당히 효과를 냈다. 그래서 이 인플레와의 전쟁의 승리인데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아직도 소비자 물가가 2%대 윗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물가 관리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잘 방어해냈다. 이렇게 종합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시장이 예상보다 낮은 물가를 기록한 배경 중 하나가 국제유가가 지난달까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앞서 얘기한 중동발 리스크가 또 터졌고 여전히 채소류 물가는 높은 상황이잖아요. 다음 달까지 지금 같은 물가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물가가 안정적으로 대결된 데는 정부의 안정적인 관리와 국제 유가 안정 이 두 가지 축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동 전면전이라도 터져서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예. 그런 안정 기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밤사이에 터졌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미스라엘 공방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 다행히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파장이 경제적 파장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원유 시장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돌발적인 변수, 최악의 상황만 가지 않는다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또 경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예요. 뭐 그런 면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의 채소류나 과일, 작년에는 과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폭염과 가을 폭우 이게 겹치면서 지금 채소, 배추, 깻잎, 상추, 오이 이런 그 채소류들의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물론 이런 채소류들은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국제 유가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물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그 영향도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심리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 심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또 방해가 되고 특히 서민들에게 충격을 준다. 그런 면에서 채소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네. 것이 이제 마지막 물가와의 완벽한 승리로 가는 마지막 퍼즐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안정화가 됐지만 문제는 그 채소 가격이잖아요. 지금 채소가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배추 네. 같은 것은 지금 한 포기에 뭐 2만 원을 훌쩍 넘어고 어떤 경우에는 3만 원대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평균으로 보면 배추는 53% 상승했고요. 네. 상추가 3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깻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가를 측정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물론 깻잎 한 장에 약 한 130원. 최고로 높은 것이 140원 가는데 뭐 얼핏 보면 그 100원이 무슨 대수냐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증가율로 보면 네. 지금 72%나 깻잎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저 오이가 저는 사실 오이를 주식처럼 많이 먹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상당히 큰데요. 예. 오이는 재료 요리 안 해도 되고 또 등산 다닐 때도 먹을 수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이 오이는 144.3%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 지금 폭염이 상당히 지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예. 이 채소류는 날씨, 기온과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 태풍도 조금씩 빗겨나고 있어서 그래서 농수산부의 송미령 장관은 이 일시적이고 조만간 채소류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올해 김장은 이거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대형마트들이 절임 배추 예약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20kg 한 박스에 한 상자에 최저 3만 원대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지금 팔고 있고 또 앞으로 당분간 팔겠다는 이 절임 배추, 예. 김장을 하기 좋게 절임까지 해놓은 겁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예. 왜 이렇게 배추 산지 가격이 오르는데도 마트에서의 가격은 전년하고 비슷하냐. 이것은 예. 정부가 배추값을 좀 자제해달라고 강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마트들에서 절임 배추는 해마다 사는 거니까 아예 산지에다가 미리 생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갈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생산을 해달라.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입도 선매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렇게 돈을 먼저 주고 생산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먼저 집중적으로 키워서 예. 현재 절임 배추 부분에는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임 배추라는 게 일시적으로만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변수입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뭐 배추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예. 반대로 날씨가 안 좋으면 좀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김장 때의 배추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배추는 고랭지 배추라고 그래서 어떤 선선한 지역을 네. 일부러 타겟으로 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김장 때는 가을 배추나 겨울 배추인데 현재 이 대목은 뭐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 단계에서 김장 배추와 관련한 대란은 이제 예견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장철 배추 가격 소식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